안녕하세요. 쏟아지는 국민 여론을 국회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앞서 10월 말 한국 국방연구원 카이다는 KF-21 사업의 기술적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첫 생산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내놨었습니다. 국방부와 업계는 초도 물량이 반토막 나면 배당 가격이 1000억 원대까지 치솟아 개발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이에 반발했습니다. 강대국 코리아TV도 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영상을 수차례 올리고 부당함을 알렸는데요. 예전 영상에서 아무리 논란이 있어도 국회에서 결심해서 예산을 승인하면 되니 꼭 국회에서 예산 배정을 해달라고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결국 예산이 배정되어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의 빗발친 여론에 드디어 국회가 돌아선 것입니다. KF-21 보람의 사업을 지지하고 응원하신 국민 여론의 승리입니다. 결국 12월이 다가기 직전에 국회는 KF-21 1차 양산 수량을 40대로 확정했습니다. 이제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으며 KF-21의 해외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 보람의가 내년부터 양산이 시작된다는 소식에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큰 문제 없이 순조롭게 개발이 진행되어 일정이 땡겨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11월부터 갑자기 양산을 하기 위한 내년 예산 배정이 되지 않았다는 소식과 함께 한국 국방연구원 카이다의 사업 타당성 없다는 보고서와 1단계 양산 수량을 40대에서 20대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언론 보도로 인해 충격과 실망감의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개발 과정을 객관적으로 따져보더라도 세계 전투기 개발사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일정에 따라 순조롭게 개발되어 왔던 KF-21 보라매를 왜 흠집내는 것이냐, 국방연구원의 간첩이 있는 것이냐 하는 빗발친 여론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산 배정은 최종적으로 국회의 결심으로 확정되는 관계로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결국 12월이 다 지나가는 시점에 1차 40대 확정과 내년 예산이 배정되었다는 소식에 정말이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멋진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듯합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누구보다 국민 여론에 민감한 국회이다 보니 여야가 모두 나서서 보람의 예산을 통과시켰다고 하는데요. 간만에 국회가 제 모습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1차 양산이 40대에서 20대로 축소가 된다면 우선 문제되는 부분은 보람의 기체 단가의 인상이 불가피한데요. 대당 800억 원대를 실현시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는데 20대로 양산이 축소될 경우 수백 개 협력회사의 부품 생산 단가가 급격히 상승해 대당 기체 가격이 1000억 원대까지 상승한다는 것이 업계 의견입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부분은 KF-21 개발 과정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을 주게 되어 향후 수출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공군의 노후 전투기 교체 사업에도 지장을 줘 도태가 시급한 F4, F5 전투기들을 적기에 교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양산을 서둘러도 시원치 않은 판에 양산 축소라는 최악의 경우 수를 부각시킨 카이다의 보고서와 기재부의 예산 신청은 두고두고 비판받을 것입니다. 이미 기체 안정성과 비행 능력은 충분히 입증된 보람의 전투기입니다. 이제 양산과 함께 레이더와 각종 무장의 통합과 소프트웨어적 보완, 수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그동안 충분히 입증한 개발 능력과 함께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극복해 나간다면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발업체 카이와 연구원들에게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당신들은 단순한 전투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열렬히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국가의 미래와 운명을 건 많은 기회에 도전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위대한 도전이 있었기에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강력한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 당시 각 산업에서 비웃음과 성공하지 못할 것이란 수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우리가 그것에 무너지지 않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 보람의 사업의 성공은 항공엔진과 무장체계 그리고 수많은 산업에 영향을 끼칠 것이며 이는 우주항공산업의 시작이 되는 첨단 제조업으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국산 전투기 보람의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강대국으로 가는 또 하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애국입니다. 감사합니다.